그 칠리파는 뭘 돈도 많이 받았어요. 이완용이 막 칠리파들 다 부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친일파들은 난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모르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알겠죠. 이건 그야말로 미시아에가 좀 조사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네. 우리를 위해서 조사하려도 만무하고 숨길 텐데 알아도 숨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중에 역사가들에게 맡기는데 어쨌거나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크게 봤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점이고 그다음에는 9.7.18 때는 나라가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왕조가. 왕조가. 나라가 민족의 위기가 아니라 왕조 위기였어요. 왕조라는 건 다 독재니까 왕조 위기였는데 지금은요 일본의 위기입니다. 일본의 위기인데 일본의 위기가 이제 근대 이후에 일본의 위기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킨 뒤에 일본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누가 살려줬습니까? 우리 전쟁이 살려줬어요. 한국 전쟁이. 한국 전쟁이 살려줬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작가는 한국 전쟁이 일본의 그 조작으로 일어났다는 그 일본이 일으키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메가델을 로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코리아 파일 38이라는 유명한 소설인데 그게 아사히 신문의 외신 부장 출신이에요. 그 서문에 보면은 다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근데 그런 소설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안 읽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결국 일본을 살려줬거든요. 우리나라 6.25 때의 특수가 없었으면은 일본 경제는 훨씬 더 뒤에 발전합니다. 훨씬 뒤에 발전해요. 그때 살려줬죠. 그럼 지금 이제 일본의 경제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걸 이제 윤석열이 살려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북한 전쟁 위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면은 제일 돈 버는 건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그렇게 식민지로 악랄하게 지배했던 일본을 또 부자 만들어 주고 싶어서 환장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엄청 다르죠. 예. 그렇죠.